조류 인플루엔자가 다시 확산되는 가운데 농식품부는 내일 오전 6시부터 모레 오후 6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의 닭과 오리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조류 인플루엔자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방역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뒤 한동안 주춤하다가 최근 부산과 경남 고성, 경기도 안성 등에서 잇따라 발생했습니다.